노후자금 마련과 자녀 교육비를 따로 구분해서 저축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두 분이 뭐 이렇게 큰 죄지신 거잖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아니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를 같이 지금 아이 키우는 것도 정신없는데 노후까지는 지금 거의 생각을 못하고 대한민국 주부님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요. 바깥분 기분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뭐 뭔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두 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네. 그 임계희 대표님 뭐 네. 정호일 팀장님 네. 질문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네. 저를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저도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진단을 토대로 원미연 씨와 남편 박성국 씨 과연 딸 우리 유빈이의 교육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몇 퍼센트일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 만점입니다, 물론. 예.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습니까? 50%. 한 50점? 반 정도? 예, 예. 한 50%. 예. 50% 이상을 기대하면서 두 분 심판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예쁜 딸까지 출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원미연 씨, 그리고 각종 통장 관리까지 아내를 대신해서 직접 도맡아 관리하고 있는 외조 백단 남편 박성국 씨. 과연 딸 유빈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부부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자녀 교육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0개 학년 중 얘가 6개 이상이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비 마련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러나 10개 학년 중 얘가 5개 이하라면 당신은 자녀 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합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 그렇다면 원미연 부부의 성적은? 그 가능성을 공개해 주세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신데. 오, 자,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했을 때는 좀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였죠. 막상 59%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잘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그냥 뭐 50% 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셨군요. 네. 저는 70 이상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도.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녀의 성적 향상보다는 먼저 적성을 찾는 교육을 시키겠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과외를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차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철 씨. 네네. 우리나라에서 네. 자녀 한 명을 이렇게 쭉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평생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아주 고액 가액을 시키지 않는다고 치면 1억 정도 됩니다. 1억. 박미선 씨는? 저희 애는 이제 예능 쪽으로 보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억 정도. 아니 제가 그렇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들지 않을까. 빚내는 거라고. 빚을 내서.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그래. 둘이니까. 네. 송은희 씨는 뭐 저는요 머리가 가벼워요. 없어요. 걸면서 해야 돼요. 네. 그래, 대략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요? 한 7천만 원? 7천. 네. 그래요. 원미연 씨 생각은 어때요?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교육비까지 해서. 앞서 제가 어디서 받는 것 같은데요? 네. 1억 2천인가? 자, 과연 우리나라에서 한 자녀를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데 드는 총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 금액을 공개해 주세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20, 100, 1000, 100만, 1000만, 억! 1억 500만 원! 야, 그러니까 1억 500만 예, 원이나? 거의 근사치를 맞췄지만 하나의 당 1억이 넘는다. 1억,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네, 지금 교육비는 자녀의 적성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사교육을 얼만큼 시키냐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1억 500보다도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두 16년간 우리 아이 한 명에게 드는 교육비는 총 얼마? 먼저 초등학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심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이대로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한 사람당 7,4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여기서 유학이나 해외 연수비는 제외. 대학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등록금만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교육 비용은 조금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으로 한 1억 예.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든다고 해요. 예, 그럼 제가 볼 때 한 2억 가까이는 그죠? 1인 기준 했을 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뭐 해외 연수도 한번 생각만 했다 말아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뭐 시켜야 되는데 시키자니 부담스럽고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녀 교육비 마련의 첫걸음 부자 법칙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자녀 교육비 학년별로 나눠서 준비하라. 라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자녀 교육비는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 그 계획을 가지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하시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에 쓸 교육비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아마도 좀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녀 교육비를 예상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온 대로 사교육비입니다. 사실 사교육비는 각 가정마다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를 특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보충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교육비를 좀 감안을 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육비 인상률이에요. 사실 물가 상승률 우리가 한 3.6% 4% 하지만 교육비 인상률은 그보다 높거든요. 그렇죠. 특히 대학 등록금은 물가의 두 배 정도 올라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비 인상률을 감안하셔서 교육비를 예상하셔야만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물가상승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반대로 또 이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주식형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급등락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장기 저축을 할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또 기대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많이 하는 요즘에 인기 있는 상품 정유식 펀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 저축을 했을 때 비과세 되는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유빈이를 잘 키워서 우리가 노후 대책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걱정이네요. 예. 네. 지금까지는 바깥 분에게 많이 미셨지만 이제 좀 상의를 하면서 같이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박성국 씨 어떠세요?